예, 어제에 이어서 FreeRTOS 강의. 예. 어제는 예, 태스크 관련돼서 쭉 진행을 해왔었죠. 이제 예, 태스크 삭제까지 그래서 태스크 생성, 태스크 우선순위 변경, 뭐 우선순위, 그리고 태스크 삭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시지 큐라고 하는 일종의 큐라는 자료 형태의 자료 구조 형태를 가지는 그런 일종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큐라고 하는 거는 예,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 태스크 간의 메시지, 뭐 데이터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예, 그런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예시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서로 다른 태스크 A와 태스크 B가 있다고 할 때, 그 사이에 이 교류를 위해서 일정한 특정 이 Q라는 구조를 가지는 Q 자료 구조를 가지는 이런 Q 자료 구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A에서 변수의 값을 써넣어서 그 Q의 값을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변수를 이렇게 딱 써주면은 바로 Q에 전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역시 특정 API 또는 같은 의미로 함수를 써서 예, 원하는 변수 값을 Q에 전송을 해줍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값을 써주기만 해도 Q에 복사가 된다면 이 Q 용량이 남아나질 않겠죠. 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데 Q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API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함수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넣어줄 수, Q 안에 넣어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예. 예. 그래서 값을 지역 변수 X의 값을 만들어서 지역 변수 S의 X를 만들어 값을 쓰면 Q에도 그 값이 전송된다. 예. 다음으로 3번. 태스크 A에서 지역 변수 X 값을 바꾸면 처음 전송한 값 뒤에 저장된다. 예, 역시 이것도 또 추가적인 그런 절차가 있는데 좀 생략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값을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Q 구조 자체가 저도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선입 선출이죠.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네, 그게 Q였죠. 그래서 쭉 들어오는데 이제 태스크 B에서 태스크 A가 Q로 보낸 데이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처음 보낸 10이라는 데이터가 먼저 받아지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Q의 데이터를 요청하면은 그때는 20이라는 값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동작이 이루어지고요. 결과적으로 태스크 A에 있는 데이터를 Q를 거쳐서 태스크 B로 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큐를 생성하고 큐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런 함수가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먼저 큐 생성 함수는 예, FreeRTOS API에서 xqcreate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뭔지를 알아보면은 매개 변수는 예, 세 가지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UXQLength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템의 최대수. 그러니까 네, Q의 칸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칸수가 얼마인지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UX 아이템 사이즈라고 해서 각 데이터 아이템의 사이즈. 즉, 이 아이템마다 크기가 얼마인지 예, 바이트 단위로 정의를 네,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반환 값은 만약에 제대로 Q가 생성이 됐다 하면은 생성 완료됐다는 의미로 null 이외의 값을 반환을 하고 만약 생성이 되지 않았다 하면은 null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Q를 앞 또는 뒤에, Q에 앞 또는 뒤에다 데이터를 써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갈 거는, 자, 좀 API, 다르죠? 이게. 자, 보시면은 CMCS RTOS API는 하나로 이렇게 퉁쳐놨습니다. 함수를. 근데 Free RTOS API는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종류가 나뉘죠. 이게 그 CMCS RTOS API는 기본적으로 이 Q send to back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ree RTOS API에서만 이 넣는 방향을 앞으로 넣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CMCS는 이걸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send to back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send to front 앞에 넣어주 그 데이터를 넣어주고 싶다. 데이터를 넣어주는 방향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예. FreeRTOS API를 쓰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Q라는 자료 구조 자체에서는 Q라는 자료 구조의 성격이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예. 여기서는 구현을 안 해놓 그 때문에 구현을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알아보자면 일단 send to front나 send to back이나 맥의 변수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맥의 변수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XQ, 이거는 Q의 핸들, 특정 Q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데이터 그 값이 되겠죠. 그리고 PV item to Q, Q로 복사할 데이터의 포인터, 데이터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xTixToWait, 네, 좀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여기서 예, TixToWait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Q는 Q에서 데이터를 Q의 데이터를 써주려고 하면은 저희가 타임아웃이라는 것을 옵션으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아웃 또는 블로킹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Q가 꽉차 있을 때 데이터를 Q에 써줄 수 있을 때까지 태스크를 블록 상태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뜻합니다. 네. 타임아웃 또는 블로킹 타임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의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그 시간을 저희가 정해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특정 태스크의 특정 태스크가 Q에 데이터를 써주려고 하는데 Q가 꽉차 있으면 얼마나 대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보입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은 뭐 맥의 변수가 세개 맞네요. 네, 그리고 반환값. 반환값은 만약에 쓰기 Q의 데이터를 쓰는 것을 성공했다 하면은 예, 다 ERRQ 풀, 잘못 말했네요. PD 패스, 즉 1값이죠. 1값을 반환하고 실패했다면 ERRQ풀이라는 값을 반환한다고 하네요. 예. 이게 아마 0일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예, 여기 정의가 돼 있을 건데요. 네. ERR이면은 Project Define. 자, 어제 배운 거를 상기시키는 겸 해서 한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ERR은 제가 프로젝트 파일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랬죠? 여기 앞에 붙는 이 접두사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제 배운 걸 상기도 시켜 볼 거야. 해서 서드 파티 프리 RTOS 소스에서 보시면 포터블이었나?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뎁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ERR Q 네. 보니까 예, 0이네요, 0. 네. 예상대로 0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잠깐 어제 배운 거 복습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파일 위치를 알수 있어서 좀 편리하죠. 예. 그래서 네, 쓰기 실패, 즉 제로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Q가 가득 찼거나 이 설정한 시간이 만료되었을 때 쓰기 실패로 반환을 합니다. 네, 다음은 Q를 사용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먼저
예, xqreceive라고 해서 Q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런 함수입니다. 총 3개의 매개 변수가 있고요. 먼저 xq라고 하는 Q에 대한 핸들값, 그리고 pvbuffer라고 하는 Q에서 데이터를 복사할 메모리의 포인터. 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태스크 A, B에서 따져보자면 뭐 태스크 태스크 자체가 메모리의 일정 메모리 특정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스크의 주소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태스크가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x ticks to wait. 네, 이거는 설명을 드렸었죠. 네, 블록상 그 타임아웃 시간을 저희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블록 타임이죠. 네, 블록 타임. 그리고 return value. 이거는 성공했으면 패스 값, 실패했으면 큐 풀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큐도 예, 쿼리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했을 때처럼 여기서는 아이템의 수를 쿼리할 수 있게끔 API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UX queue message waiting. 그래서 매개 변수를 xq라고 하는 예, queue handle 값을 받죠. 그래서 반환 값은 queue의 그 해당 queue의 아이템 수를 반환 값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쿼리 여기서 한번 더 설명해 놨네요. 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측정 정보를 역시 여기도 틀렸네요. 복사 붙여넣기의 폐해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특정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지 큐를 생성하고 큐에 데이터를 쓴 다음에 읽어드리는 그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먼저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처럼 역시 이렇게 연결은 비교적 간단하죠. 네, USB 포트 하나만 이렇게 잘 꽂아주시면 되겠고요. 노트북이나 PC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실습 파일을 잠시 좀 찾아볼게요. FreeRTOS 폴더에서 Q 폴더에서 예, example 07을 눌러서 예,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 저장해놓은 게 저는 저장해놓은 설정이 잡혀 있어서 그대로 콘솔을 예, 터미널 프로그램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잘 실수로 이거를 잡혀있던 콘솔을 지워버리셨다거나 하는 경우는 이 플러스 아이콘 보이시죠? 이 바로 옆에 있는 화살표에서 3번 커맨드 쉘 콘솔을 통해서 예, 터미널 프로그램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너무 빨리 나오니까 좀 멈춰놓고 보겠습니다. Received는 100, 200, 100, 200.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죠.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네요. 일단 xq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여기에 q 값을 넣는 q xq create에 반환 값을 넣어줬네요. 자, 그럼 이거는 xq create의 반환 값이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자, 보면은 생성이 제대로 되었으면은 생성된 큐의 핸들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xq가 아까 실패하면은 null 값이라고 했는데 xq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는 그런 얘기죠. 이 품문을 써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큐 생성이 성공하였으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행한다. 그러니까 태스크를 세 개를 만드네요, 이번에. 태스크는 세 개를 만들고요. 태스크 함수는 하나, 똑같은 거두 개. 그래서 두 개를 만드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태스크의 vsender 태스크에 네개 변수가 있습니다. sender1 태스크 이름이죠. sender1 태스크에는 100이라는 매개변수를 넣었고요. 그리고 sender2에는 200이라는 값을 넣었네요. 보니까 그럼 이 매개변수 값이 sender1 태스크가 호출될 때는 100이 들어가는 거고요. sender2에서는 200이 들어가겠죠. 자,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만약에 null이다. 그 아까 핸들 값이 execute create의 반환 값이 null이다. 그러면 실패된 큐를 생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vsender 태스크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전달받은 파라메터를 iValueToSend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놨네요. 네, 저장을 하고 iValueToSend를 큐로 보내네요. executeSendToBack 예, 해서 메시지 큐에다가 이 값, 매개변수 값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execute send to back의 반환 값을 xState로 저장을 했는데요. 자, xState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xecute send to back에서 반환 값은 쓰기 성공 또는 쓰기 실패. 예, 그래서 PD 패스. 즉, 1값이겠고요. 예, qpool, 이거는 0값인 거를 아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 또는 0을 반환을 하는데, 그거를 xStatus에 저장을 해서 1이 아니면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 식으로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뭔가 출력하는 거는 나오지 않았죠? 출력하는 건 오직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뭔가 리시버 태스크에서 뭔가 이루어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받는 리시버 태스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예, 뭐 일단은 변수 정의를 하네요. 뭐, i received value, 그리고 x status, 그리고 x ticks to wait. 아, 이거는, 자, 보니까 미리 sec to tick 함수를 썼네요. 거기에다가 100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100ms에 해당되는 tick 값을 xTicksToWait에 저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tick 값을 얻어서 저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자, 보니까 UXQMessageWaiting이라는 API를 사용해서, 예, 그 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죠? 네. 아, 네. 쿼리죠, 쿼리. 네. 제가, 예. 그래서 큐의 아이템 수를 받는 겁니다. 네. 큐의 아이템 수를 받는데, 큐의 아이템 수가 0이 아니다 하면은, 슈도 에브 비는, 잠시만요. 아, 이게, 반환 값을 봐야죠. 네, 반환 값을 봐야죠. 예. 큐의 아이템 수가 0이 아니다. 큐의 아이템 수가 0이 아니다. 스큐니까 잠시만요. 이 부분은 에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에러 처리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잠시 뒤에, 좀 생각해보고 쉬는 시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일단은, 예, 표시를 해놓고, 쉬는 시간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모를 에러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코드라 사실 없어도 동작은 잘 되는데요. 그래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xqreceive 만약에 xqreceive q에 이제 저장된 값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senders 태스크에서 값을 뭔가 저장을 했으면 그 값을 이제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코드를 그렇게 작성한 게 아니고요. 그 강의 시간에 그냥 그대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아마 이게 동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코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직접 수강생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한 거거든요. 초기 설정 부분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으니까 한번 쉬는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자체를 아예 그냥 복사해서 드리면 될까요? 여튼, 그럼 쉬는 시간에 마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Q 값을 받아서, 이것 또한 역시 제가 짐작하건대 아마도 이것도 역시 값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return value가 정해지겠죠. 보니까, 읽기를 성공했으면, return 값은 읽기를 성공했으면 pass. 읽기 실패했으면은 Q 풀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1, 0이죠. 그래서 그 값을 통해서 역시 에러 체크를 합니다. 제대로 값을 읽어왔는지 그에 대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 if 문을 통해서. 제대로 읽어왔으면 그때는 print f 문을 통해서 어떤 값을 읽어왔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I received value. 보니까, 이것도 매개 변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죠. Q에서 데이터를 복사할 메모리의 포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I received value에 주소값을 지정을 해줌으로써,여기 I received value에 값을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Q에서 데이터를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 received value 값에 Q에 저장된 그 특정 값이 읽어들여와지겠죠? 그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X 스테이터스 반환 값이죠? 이 반환을 제대로 Q에서 데이터를 Q가 꽉 차거나 송도영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받은 값을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Q가 꽉 찼다. Q가 꽉차 있으면,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이 반환값 자체가 에러를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잘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코드를 이렇게 짜다 보니까 좀 에러 처리 관련된 부분이 좀 많아졌죠. if 문을 통해서 if 반환값을 이용한 에러 체크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printf 문을 통해서 Q에 넣은 데이터를 읽어들여와서 출력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드상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에 대한 실습이었고요.
다음은 인터럽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 슬라이드에서 네, 인터럽트. 아무래도 예, 대부분 익숙하실 텐데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일단은 끼어들다, 중단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을 중단하고 발생된 상황을 처리한 후 다시 실행 중인 작업으로 복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흐름으로 봤을 때 메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특정 상황에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트,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인터럽트 뭐 핸들링 루틴, 뭐 서비스 루틴 뭐 이런 얘기 같은 의미인데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를 해서 작업을 처리하고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전 강의 아마 그 코드주에서 진행되었던 이전 강의에서는 L47에서 47호 보드였는데요. 지금은 그거보다 약간 사양이 업그레이드된 L4SO VIT6 보드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는 굉장히 유사한데요. 제가 사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핀맵도 똑같고요. 무슨 차이가, 일단 메모리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습을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되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4SO 보든 L4S L4 아 L476이요? 746이요? L746이면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L475 아닌가요? 네, 좀 홍승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보드랑은 다른 보드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강의에서 썼던 보드입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실습을 해보시고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럽트 개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터럽트와 태스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태스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지 않을 때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태스크는 인터럽트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우선 실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거는 인터럽트에 의해서 실행되는 그런 루틴 그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작성이 되는 것은 태스크와 동일하나 그 태스크 실행 시점과 이때 실행되는 인터럽트의 종류는 하드웨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ISR은 어떤 태스크보다도 우선순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이 RTOS에 한정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태스크의 문맥 전환을 위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전환을 위해 사용되는 이거는 난좀 원론적인 거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NVIC라고 하는 인터럽트 제어기,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MCU 안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또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죠. 인터럽트마다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RTOS 관련 인터럽트입니다. 예, 크게 저희는 두 가지 인터럽트를 RTOS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 펜드 SV 인터럽트고요. 하나는 타임베이스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터럽트는 운영체제 그리고 문맥 전환에 관련된 인터럽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 여기 보시면은 이 우선순위가 전부 다르죠? 예. 그 중에서, 이 숫자는 이번에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태스크에서는 우선순위 숫자가 높을수록 실제로 우선순위가 높은 건데, 인터럽트는 그 반대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예,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펜드 SV 인터럽트와 타임베이스 인터럽트는 15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다른 뭐 외부 인터럽트도 보이고 ADC 인터럽트 뭐 여러 가지 인터럽트가 보이죠? 근데 그 중에서 15라는 값 가장 낮은 인터럽트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우선순위가 보이시죠? 그래서 운영 취재에서 함수를 실행해야 하는 인터럽트에 사용되는 우선순위 값을 정할 수가 있고요. 운영 체제에서 함수를 실행하는 인터럽트를 차단하기 위한 우선순위 값을 별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체제, 예.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이유는 이 운영 체제에 관련된 인터럽트가 그 하드웨어 주변 장치에 그 인터럽트를 주변 장치의 그 인터럽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ADC 변환을 하고 있는데 운영 체제에서 문맥 전환을 해야 된다고 갑자기 인터럽트 그 작업을 빼 작업 그 자원을 점유해 버리면은 예 그거는 데이터가 유실되고 막 난리가 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운영 체제 자체에서 이 인터럽트 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벤트보다 다른 그 외부 인터럽트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야만 예 아무래도 주변 장치가 방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 체제에 관련된 인터럽트는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리고 예, 뭐 시스템 관련된 건 당연히 엄청 높죠. 인터럽트 우선순위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네, 다음은 예, 이제 좀 실습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유저 버튼. 보드 보시면은 파란 색깔로 버튼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유저 버튼이고요. 네, 유저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 버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유저 버튼은 PC 13으로 설정이 되어 PC 13에 핀맵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뭐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실제 툴에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예, 저희가 사용하는 보드는 네, 보시면은 PC 13을 보면 PC 13, 알겠네요. 네, 이렇게 PC 13번이 GPIO 아마 예,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13번 핀으로 할당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PC 13번을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PC 13번에 신호가 가는 겁니다. 예. 하이 신호가 가겠네요. 보니까 네, 로우 신호가 가겠네요. 로우 신호가 PC 13번으로 전송이 돼서 보니까 네.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네. 그래서 관련된 핏맵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저희는 만약에 이거를 레지스터 직접 제어로 했다면은, 예, 이것까지 다 알고 계셔야 하지만, 이 큐브 MX, 편리한 큐브 MX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핀맵에서, 요 핀맵 그림에서, 이 GPIO EXTI 13번만 선택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요 중에서 매핑을 해서 PC로 매핑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 그래픽 구조를 큐브MX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요 그림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요 레지스터를 직접 설정을 해주셔서 핀 A로 할지 포트 B로 할지 포트 C로 할지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정을 할게 있는데, 인터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사용한다는 그런 설정도 해주셔야겠죠. 자, 근데 이미 저희는 이걸 인터럽트 핀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서, 인터럽트 설정은 자동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 부분을 봤더니, 저희가 사용할 EXTI 13은 이 15에서 14에 해당이 되겠죠. 태스크가 우선, 인터럽트는, 모든 인터럽트는 태스크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예, 경쟁이 일어날 일은 없겠죠. 예. 네, 태스크는 일반, 메인 루틴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인터럽트는 핸들러. 예외 처리 루틴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서로, 예, 우선순위 자체가, 예, 일단은 태스크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메인 루틴하고 인터럽트 루틴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럽트가 훨씬 우선순위가 높고요. 예, 그래서 저희 MX, 여기서 이 인터럽트 버튼을 설정함으로써 이미 이렇게 인터럽트 활성화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부만 보여드려서 뭐, 잘안 보이시는데. 예, 활성화 버튼입니다. 활성화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예, 사실, 코드 생성할 필요도 없죠. 이미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ST에서 제공하는 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핀이 할당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인터럽트 활성화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코드 생성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럼 그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게이 부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LED를 토글하는 그런 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역시 이번에도 실행을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고. 이번에는 FreeRTOS에서 Interrupt 예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현재 지금 터미널 프로그램까지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잠시만요. 네, 이 상태에서 유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LED가 깜빡이는 게 보이시죠? 잠시만요. 아, 이 프로그램이 제가 잠깐 잘못 이해를 했나 봅니다. 자, XTI.
토글. 예. 예, 이해가 잠깐 안 됐었네요. 예. 일단은, 지금 정상 동작을 하고 계시다면, LED 1번은 계속해서 깜빡이고, 0.5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는 게 맞고요. 유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LED2가, 예, LED2라고 되어 있죠. LED2, 예, 여기, 그래서 LED2가 깜빡이게 되는, 한번 누를 때마다 한 번씩 토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이러면 정상 동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계속 토글이 되고 있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예, 이게 정상 동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뭐 예, 이쪽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일단은 태스크 1이라고 해서 태스크 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 태스크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태스크 1에서는 무슨 행동을 하느냐? 봤더니 그냥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LED 유저 LED 1을 깜빡이는 그런 루틴을 코드를 짜놨네요. 그것도 0.5 세크 간격으로 LED를 깜빡이는 코드를 짜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스트 부분이고요. 태스크 부분이고요. 예, 태스크 부분은 예,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제 인터럽트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에 관련된 부분을 구현을 해놨는데요. 인터럽트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이 STM32 L4XX_IT.C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터럽트 핸들러 관련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관련된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저희는 핀 13번입니다. PC 13이 유저 LED죠. 그래서 유저 LED를 누르게 LED가 아니죠. 유저 버튼이죠. 유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경로를 거쳐서 들어가 봤더니 쭉 이어지다가 예, 8 GPIO EXPI 콜백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여기 뭐 unused하고 뭐 GPIO 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실제로는 일로 분기를 안 합니다. 함수가. 왜냐면 이거는 weak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weak하고 또 strong이라는 반대 개념이 있는데요. 만약에 함수를 weak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이런 형태로 선언을 한 거에 비해서 그 우선순위가 낮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weak는 실행이 안 되고 요 weak자가 안 붙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렇게 돼서 실제로 수행되는 함수는 요거고요. 그러니까 이 weak 함수는 어디였죠? 아, 네. 제가 분기를 해서 봤었죠. F3으로 좀 간단하게 분기를 해볼게요. 예, 지금 제가 이 기능을 계속 이용해서 이 함수, 지금 특정 함수가 어디에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계속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F3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펑션 키가 놓여 있어서. 예, 그냥, 예,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아까처럼 이게 사실 strong인데 strong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void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이것도 strong이랑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 strong이라고 이거를 읽겠습니다. 지금은 strong 함수가 없으면 weak 함수로 분기를 하는데 만약에 strong 함수가 있으면 strong 함수로 분기를 하는 겁니다. strong으로 선언된 그런 함수로 분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로 분기를 하지 않고요. 이 EXTI 콜백 함수를 통해서 네, 봤더니 어떤 기능을 구현이 됐는지 봤더니
GPIO 토플핀이 구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유저 LED 2를 톡 가는 거예요. 인터럽트가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예, 여기서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를 했는데 외부 인터럽트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IRQ 핸들러로 분기를 해서 EXTI 콜백 함수로 분기를 했더니 네, 토글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뭔가 복잡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버튼을 누르면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되고 외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LED를 토글한다. 네, 그렇게가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인터럽트 기능과 태스크 기능을 별개로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럽트 풀로 좀 띄워놓고 다음은 인터럽트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FreeRTOS는 태스크 버전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버전으로 두 가지 버전의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from ISR이라는 말이 붙거든요. 이 말이 붙는다는 거는 ISR 버전의 함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경우 블록 상태로 태스크가 블록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ISR 버전에서 호출을 from ISR 접미사를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예, 블록 상태로 태스크가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ISR 처리 직후에 바로 태스크 스케줄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from ISR을 사용하지 예, 않은 경우는 예, 바로 원하는 태스크로 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전환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원하는 태스크로 분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 이 from ISR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으면은 예, 바로 문맥 전환을 통해서 원하는 태스크로 분기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세마포어 차례였죠. 자, 세마포어는 저장장치 내의 값을 통해 공유자원의 여러 프로세스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커널 객체. 예, 뭔가 좀 어려운 말이 좀 나오고 있죠, 막. 그래서 RTOS에 맞게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장장치 내에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값을 통해서 그 공유자원의 여러 태스크, 여기서는 프로세스가 태스크입니다. 태스크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그런 특정한 어떤 예,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마포어라는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동작이나 접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세마포어라는 것을 반환함을 통해서 그 접근 동작 또는 접근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어는 크게 바이너리 세마포어라고 하는 하나의 세마포어를 가지는 그런 세마포어와 하나의 반환 획득이 가능한 그런 세마포어와 한 개를 초과하는 세마포어의 획득 반환이 가능한 그런 카운팅 세마포어로 나뉩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바이너리 세마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너리 세마포어인데요. 어떤 건지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마포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아까 무슨 용어로 설명을 드렸죠? 저장장치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죠? 네. 세마포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아직은 세마포어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세마포어가 없을 때 태스크는 블록 상태가 돼서 세마포어를 기다립니다. 네. 세마포어가 아직, 예.
어떤 태스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반납을 안한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세마포가 있는 태스크가 지금 자원을 어떤 세마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태스크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태스크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인터럽트에 의해서 세마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마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때 블록 상태에 있던 태스크 그 세마포를 기다리던 그 태스크가 세마포 테이크라는 함수를 쓰므로 세마포 테이크 API를 쓰므로 인해서 세마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가져오면은 이제 다시 이 저장 장치에는 세마포가 없기 때문에 세마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태스크는 이제 자그예 태스크는 이제 세마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다시 세마포를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5번 태스크에 할당된 작업이 수행되고 다시 한번 세마포를 가지고 오려고 시도한다. 세마포가 사용 불가이므로 태스크는 다시 블록 상태가 된다. 그래서 세마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수행하면은 그 다음 세마포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 한어 태스크는 이제 블록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바이너리 세마포입니다. 네, 세마포를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세마포,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바이너리 세마포고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통해서 세마포에 관련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x세마포 create binary. 이거는 바이너리 세마포를 생성하는 그런 함수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개변수가 없네요. 예, 반환값만 있네요. 실패인지 성공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널값을 반환한다면 실패인 것이고 널값이 아니다 하면은 성공인 그런 반환값을 가집니다. 이때 만약 성공이라면 이때는 핸들 값을 반환을 하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x세마포 테이크 이거는 세마포를 얻는 그런 세마포를 가져오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x세마포 이거는 세마포의 핸들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세마포를 기다리는 동안 블록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그거에 관련된 블록 상태 대기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역시 ticks to wait라고 하는 아까 메시지 큐에서와 동일한 그 이름이 똑같죠? 예, 같은 변수를 통해서 대기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반환 값은 역시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서 false 또는 pass로 이렇게 반환 값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xSemaphore give from ISR. 이거는 세마포를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를 살펴보자면은 먼저 핸들값 x세마포라고 하는 세마포 핸들값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px higher priority task woken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매개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블록 상태에서 벗어난 만약 현재 태스크가 수행이 되고 있는데 그 수행되고 있는 태스크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블록 상태에서 깨어났으면은 그거를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플래그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개변수는 이 xSemaphore give from ISR이 그 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플래그처럼 만약에 더 높은 우선순위에 태스크가 깨어난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요 함수를 통해서 받아온 상태 값을 이용해서 매개변수를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환값은 역시 성공 실패를 알리는 거고요. 네, 다음은 그러면은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역시 실행을 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것도 아닌데. 네, 잠시만요. 네. 프리RTOS에서 세마포에서 예제 9번입니다. 예제 9번 내용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거는 인터럽트랑 태스크를 동기화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카메라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특정 문자가 뜨죠. 보니까 프로세싱 이벤트, 프로세싱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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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코드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기화, 변수 선언 같은 경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부분을 보니까 먼저 바이너리 세마포를 생성하네요. 그 생성화에서 반환값을 X 바이너리 세마포에 저장을 합니다. 아, 역시 아까 메시지 트위스 때랑 비슷한 방식이네요. 예. 함수의 반환값을 통해서 에러를 체크하는 거죠. 예. 만약에 null 값이 아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성공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졌겠구나.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값이 반환이 됐다. 이거는 성공적으로 세마포가 생성이 됐다는 거죠. 잠시 곱씹을 겸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return value. 세마포를 만들었다. 성공했다. 성공했다는 거는 핸들 값을 반환한다는 얘기죠. 예, 핸들 값을 반환을 하게 되면, 성공을 해서 null 값이 아닌 값을 반환을 하게 되면은 태스크를 만듭니다. 핸들러라고 하는 태스크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함수 이름은 vhandler task고요. 그래서 vhandler task에서 어떤 일을 하나 봤더니 semaphore take 함수를 쓰네요. semaphore를 가지고 오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emaphore가 생길 때까지 이 semaphore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 task는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대기 상태. 블록 상태로 세마포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이는데 성공을 했으면, 다음에는, 요 문장을 출력을 하겠죠. 받아들였으면. 아니면은 요 딜레이로 설정된 시간까지 쭉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다린 시간 동안도 못 받았다 하면은 force 값을 출력을 하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포스 값을 출력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보니까 일단은 딜레이가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원하는 바는 세마포어를 받아왔을 때 이걸 출력을 이 printf문을 출력을 하고 받아오지 않았으면은 계속 출력을 안 하는 걸 목적으로 제가 그거를 목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딜레이를 좀 길게 놨었고요.
그래서 세마포를 받지 않으면 이 딜레이 시간만큼 가만히 있다가 그 뒤에서야 이 트윈 태풍을 출력하게 됩니다. 세마포를 받아오게 되면 바로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코드가 짜여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디선가 세마포를 줘야겠죠. 예, 그건 인터럽트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거는 설명이 사실 같거든요. 그 아까 외부 인터럽트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외부 그 유저 버튼을 통해서 저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죠. 메시지 큐 설정했을 때랑 메시지 큐에서 인터럽트를 썼을 메시지 큐였나요? 아, 네. 인터럽트 부분에서 이거를 썼을 때랑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IRQ 핸들러에서 뭐 콜백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인터럽트가 걸릴 때 실행되는 그 함수가 바로 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럽트가 걸렸다는 거는 유저 버튼을 눌렀을 때 인터럽트가 걸리는 겁니다. 아까랑 설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고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어떤 게 수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 변수를 설정을 해놓고 이거는 그거죠. 그더 높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깨어났다. 현재 수행 중인 태스크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깨어났다. 그거를 나타내는 플래그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기본값을 이렇게 0으로 놨고요. false 값. 그리고 이거를 다음으로 그 give from isr, 세마포 give from isr을 함수를 통해서 세마포를 주는 그런 함수네요, 보니까. 자,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계 변수를 세마포 핸들 값과 요 값으로 넣어줬죠. 그래서 세마포 핸들 값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려는 이거 세마포 만든 부분을 제가 세마포를 바이너리 세마포를 쓰기 X 바이너리 세마포가 저희가 만든 세마포의 핸들 값이기 때문에 이 핸들 값을 여기에 넣어준 거고요. 이게 반환값 핸들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핸들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는 거죠. 핸들 값을 여기 넣어준 거고 여기에는 아까 그 설명드렸 그대로 변수 값을 그대로 넣어준 겁니다. 외계 변수 값을 그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interrupt safe API를 써줘서 바로 태스크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저 버튼을 누르면 interrupt가 발생해서 세마포어를 줄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저장 장치에 세마포어를 줄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세마포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핸들러 태스크에서는 세마포어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 프린트 F문을 출력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세마포 그 태스크와 인터럽트를 한번 동기화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세마포를 통해서 태스크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동기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으로는 카운팅 세마포라고 하는 한계를 초과하는 세마포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포함한 초과하는 세마포를 가지고 있는 세마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계속 드렸죠. 바이너리 세마포어는 길이가 하나인 Q. 카운팅 세마포어는 하나 초과의 길이를 가지는 Q로 볼수 있다. 그래서 함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운팅 세마포어의 용도는 이벤트 카운터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초기 카운트 밸류는 0이다. 그래서 이벤트가 몇번 발생했는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실습에 대입을 하자면 이벤트라고 하면 뭐 버튼이 눌리는 것도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버튼이 몇번 눌렸는지를 카운트해서 그거를
예. 카운트하는 용도로 세마포어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자원의 수를 표시하는데도 카운팅 세마포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팅 세마포어를 한번 가져올 때마다 한번 자원을 사용하는 뭐 그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네, 먼저 첫 번째는 뭐 세마포어를 기다리는 상태죠. 세마포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인터럽트에 의해서 세마포어가 주어질 수 있겠죠.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세마포어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태스크는 세마포어가 있기 때문에 세마포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세마포어를 가지고 올수 있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벤트를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때 저장 장치에서는 세마포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 물과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마포어에 의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동안에 인터럽트에 의해서 세마포어가 두개더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세마포어를 테이크에 가져올 수 있게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총세 번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 태스크 혼자서 이 세마포어들을 모두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세마포어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 세마포어의 양만큼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API는 먼저 Create Counting이라고 하는 세마포어 Create Counting이라고 하는 카운팅 세마포어를 생성하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먼저 매개 변수는 일단 총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카운팅 세마포어니까 일단 세마포어가 몇 개인지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최대 수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처음 세마포어를 생성했을 때 초기화 카운트 값이 얼마인지도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게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세마포어에 관련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반환 값을 보면은 그래서 이 함수의 반환 값은 역시 세마포어를 생성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null 값을 반환하고요. 세마포어를 생성하는데 성공했을 경우는 null 값이 아닌 핸들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바이너리 세마포어가 아닌 카운팅 세마포어를 이용해서 태스크와 인터럽트를 동기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FreeRTOS에서 세마포어에서 이번엔 예제 10번이고요. 자, 대충 지금 코드가 살짝 보이고 있죠? 여기서 짐작을 하실 수 있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세마포어를 세번 주죠? 아마도 대충 봤을 때 뭔가 세번 뭔가 일어날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콘솔 프로그램을 켜서 유저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한번 누르니까 뭐 카운트 1, 2, 3 이렇게 나타나네요. 세번 뭔가 카운팅이 됐네요. 또 눌러보겠습니다. 4, 5, 6, 7, 8, 9.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누를 때마다 세 개씩, 세 번씩 카운트를 하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된 코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결은 종료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목이 좀. 네. 그러면은, 네, 처음부터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카운팅 세마포를 만드는데 4개 변수를 이렇게 써줬죠. 자,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맥스 카운트 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거를 좀, 이쁘게 해놓고 싶은데. 아, 이렇게 하면서 보면 되겠네요. 자, 보니까 세마포의 최대 수는 10개로 잡혀 있고요. 세마포 생성 시 초기 카운트 값은 0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들었고, 핸들 값을 이렇게 xCounting 세마포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실패하게 된다면 핸들 값이 아니라 그냥 널 값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외를 둬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 그 성공적으로 세마포를 생성하는 경우에 태스크를 만들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태스크 이름은 핸들러이고요. vHandler task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매개 변수라든지 그런 건 별다른 게 없고요. 그럼 핸들러 태스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봤더니 세마포어를 받아들이네요. 예, 역시 딜레이 값은 포트 맥스 딜레이로 빵빵하게 줬습니다. 딜레이를 빵빵하게 줬고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세마포어를 받지 않으면은 이 코드에서 갇혀서 엄청 맥스 딜레이 시간만큼 고뇌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니까 카운트 값을 플러스 1 증가시키고 프린트 F를 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출력을 하네요. 봤더니 변수 카운트 값을 마지막에 출력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벤트 카운트 값을 이렇게 변수 값으로 출력을 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받아들이는 게 있으면 당연히 주는 게 있어야지 요 포트 맥스 딜레이 동안 기다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예. 자, 역시 이번에도 헉, 헤더 파일 설정을 안 하셨다고요? 혹시 어떤 헤더 파일 말씀하시는 거죠? 헤더 파일. 설정을 한 게, 프리알티오에스 config.h요? 그러면은, 잠깐, 좀 설정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게 직접 가셔서 설정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CMCS API를 이용해서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들웨어에서 지금 .ioc 확장자로 들어왔고요. 카테고리에서 미들웨어에서 FreeRTOS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강의 자료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함수별로 활성화, 비활성화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설정화해서 쓸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해당 함수를 생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include parameters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쭉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태스크 딜레이를 쓸 것이냐, 뭐를 쓸 것이냐 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쭉,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config parameters라는 예,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FreeRTOS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게 카운팅 세마포잖아요. 아마 잘 안 되시는 그 컴파일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디세이블드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려는 게 카운팅 세마포어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바이너리 세마포어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일단은 예. 이건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나 보네요. 네.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 여기서 디세이블드가 돼 있어서 에러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거 이네이블 해주셔야지 에러가 안 납니다. 이거를 디세이블 해놓으면은 예, 이 관련된 함수가 아예 호출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러에서 생성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예. 카운팅 세마포어를 이네이블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 말고는 문제될 게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은. 아, 근데 이렇게 코드 생성하시면은 freertos.c 파일도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제대로 동작이 되실 겁니다. 카운팅 세마포어를 예,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네. 잘 되시나요, 혹시? 네.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핸들러 태스크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세마포를 한번 받아올 때마다 카운트가 예, 일단 좀 키워놔야겠네요. 세마포를 한번 받아올 때마다 카운트가 1씩 증가하고 해당 프린트 그 카운트 값을 프린트F을 통해서 출력하는 부분까지 예, 핸들러 태스크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송두현님께서 예, 잘 동작되신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인터럽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역시 그 유저 버튼을 통해서 동작이 되는 거고요. 역시 동일하지만 한번더 살펴보자면, 예, 외부 인터럽트 10에서 15번까지의 아예 Q핸들러 함수에서 예, PC 13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버튼 핀 맵이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핸들러로 들어가서 예, 이 콜백 함수인데 위크가 아닌 strong 버전으로 실행이 됩니다. 예,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예,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자면, 예, 먼저 higher priority task walk는 일단 디폴트 값을 false 값으로, 0 값으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semaphore give from ISR 이걸 세 번은 똑같은 걸 붙여넣기 해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뭔지를 한번 봐야겠죠? 네, 이거는 바이너리 세마포어에서 설명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바이너리 세마포어에서 예, 이 부분이죠. 일단 핸들값 보니까 예, 이 X 카운팅 세마포어를 아마 생성하면 그 세마포어 생성할 때 반환값이 핸들값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공을 그 제대로 반환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핸들값이 저장되는 부분이 여기 있었죠. 그 핸들값을 여기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higher priority task walk이라는 그 일종의 제가 플래그 같은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변수를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총 세 번 세마포어를 줬기 때문에 이제 저장 장치 내에 세마포어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저희가 저장 장치에 그 아이템 수를 최대 10, 카운트 수를 최대 10개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3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3개 미만으로 했으면 이걸 다못 받아들이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역시 바로 즉각적으로 그 태스크 전환을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기 위해서, 포트 예드 프롬 폴드 포트 예드 좀 발음이 어렵네요. From ISR 함수를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태스크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저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함수가 실행돼서 세마포어를 3개를 저장 장치에 주게 되고요. 그 주어진 세마포어에 의해서 세마포어를 한번 받아오고, 이 밑에 구문을 실행을 하고, 포문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반복문이죠. 네, 그래서 다시 세마포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세마포어가 하나 더 있으면 또 받아들이고, 해서 세 번까지 세마포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세 개의 세마포어를 받아오니까 그거를 통해서 세번 카운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동작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 세마포어 자체는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객체입니다. 일종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뭐 우선순위 역전연산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한그 예상치 못한 에러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그거에 관해서도 내용을 넣을까 했으나 이게 너무 좀, 기초를 좀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세마포어까지 해서 태스크 간 통신 방법 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큐브 MX를 통해서 CMCS RTOS API로 몇 가지 실습을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전부 다 CMCS API로 바꿔서 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CMCS API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CMCS API를 건드려 볼 건데요. 먼저 카테고리에서 프리 RTOS를 선택을 해주시면 쭉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좀 약간 익숙한 단어들도 좀 보이시죠? 태스크, 큐, 세마포, 컨피그 파라미터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설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우선순위 변경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PPT와 함께 볼수 있도록 반반씩 나눠 갖겠습니다. 너무 들어가는데. 네. 자, 이제부터, 우선순위 변경. 예전에 실습했었죠. 그거를 한번 이제 CMCS RTOS API로 구성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좀 이전에 잠깐 좀 건드렸어가지고 뭐가 좀 많이 있죠.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보통 지금 딜리트 중이고요. 처음에, 이 초기 설정을, 마침 리셋 컨피그레이션이네요. 초기 상태는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디폴트 태스크라고 하는 태스크가 만들어져 있죠. 저희는, 이제 태스크 1과 태스크 2를 만들 겁니다. 이거는 좀 전에 프리 RTOS API에서 했을 때랑, 이름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태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 태스크 예, 이 디폴트 태스크를 태스크 1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디폴트 태스크를 설정을 태스크 1을 이름을 태스크 1으로 바꿨고요. 프라이어티 예,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숫자로 설정하는 게 아닌 예,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놨죠. 사실 이 글자들도 특정 숫자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글자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값을 주어지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예, 함수 이름이죠. 엔트리 펑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함수 이름은 vtask1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태스크2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선순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태스크를 최소 두 개는 써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노말보다 한 단계 낮은 빌로우 노말로 우선순위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함수명은 vtask2로 잡을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코드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톱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생성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예, 코드가 생성이 되셨을 겁니다. 예, 일단 주석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네, 여기서 이거는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거하고 CMC RTO 네, 잠시만요. 54페이지 기억해놓고 잠시 이전 거를 좀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전 기억을 되살리셔서 태스크 생성 이게 있었죠? 여기서 매개 변수를 보면은 매개 변수가 총 여기는 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네요. 네. 총 여섯 개나 주어지는데 여기는 뭐가 좀 다르죠? 일단 매개 변수 수도 뭔가 다섯 개로 줄어버린 것 같고, 네, 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일단 태스크 그리고 함수 이름 뭐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함수 태스크 예, 뭐 순서가 또 바뀌어 있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일단 매개 변수 자체는 받아들이는 게뭐 그다음은 우선순위. 우선순위까지도 예,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뭐 순서는 다를지 몰라도 우선순위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예, 파라메터 값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스택 크기 받아들이고. 근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 핸들 값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서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osThreadDep이라는 함수와 osThreadCreate라는 함수를 또 분리를 해서 이두 줄로 이한 줄을 구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형태의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인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뭐 변수 입력할 거를 잘못 입력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실수로 인해서 원하는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없으실 겁니다. 예,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좀 뭐가, 분명히 프리 RTOS로 CMCS RTOS를 만들었는데 뭔가 구조를 좀 많이 바꿔놓다 보니까 예,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큐브 MX 기능으로만 해서 다 구현이 되면 좋은데 이게 전부 큐브 MX랑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API가. 저희가 직접 코드를 구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저희가 실습하는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처음 이렇게 큐브 MX 기능을 통해서 코드 생성을 하게 되면 예, 제가 좀안 보일까봐 가독성이 안 좋잖아요. 주석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석을 다 없애면은 다음과 같은 핵심 코드들이 남습니다. 여기서 이 태스크 부분에 저희가 유저 코드를 작성을 해서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 큐브 MX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실 겁니다. 다만, 메인 함수에 있어야 됐던 내용이 태스크 함수로 옮겨갔다.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FreeRTOS API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직접 다 치시는 거는 글쎄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일단은 해서 동작이 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동영상이 올라올 테니까요. 강의를 보시면서 여기서는 FreeRTOS에서는 이뭐 V 어쩌고저쩌고 해서 해놓은 거를 여기선 이렇게 해놨구나. 그리고 매개 변수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다 알려드리기에는 일단 재미도 없을 뿐더러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복사를 해놨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 변경 실습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동일한데요. 단지 쓰는 API만 조금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시면은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때 그 우선순위 변경 코드랑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다만, 뭐가 좀 틀린 데가 있나 보네요. 잠시만요. 다만, 사용하는 API만 달라지는 거죠. 예. 아, 또 숨은 그림 찾기가 나왔네요. 숨은 글씨 찾기가. 보자. 아, 포문이 제대로가, 그렇군요. 네. 네, 아마 여기도, 굉장히 생뚱맞게 되어 있네요. 예. 예, 포문을 두번 써버렸기 때문에, 그걸 좀 실수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다시 컴파일을 해보았습니다. 자, 실행이 다 되셨으면, 들어보면, FreeRTOS API로 했을 때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API, CMCS API로 우선순위 변경을 구현을 해봤고요. 넘어가서, 아무래도 바이너리 세마포에 있는 내용과 카운팅 세마포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건 API죠. 카운팅 세마포와 바이너리 세마포에 있는 API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저는 바이너리 세마포는 생략하고 카운팅 세마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팅 세마포를 위해서 다시 또 큐브 MX 기능을 좀 건드려 볼 텐데요. 네, 이번에도 함수명이랑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죠? FreeRTOS API랑 동일하게 할 거고요. 일단은 핸들러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태스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는 지우고, 남은 하나를 태스크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핸들러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사실 이름은 그냥 좀 혼돈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통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PPT에 적어놓은 거랑 동일하게 통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매개변수는 없고요. 네, 동일하네요. 네. 그리고 우선순위는 below normal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이번에는 카운팅 세마포를 건드려줘야 되네요. 이 타이머의 세마포어스를 누르면 보니까 카운팅 세마포를 손봐야 되는데 여기 add 버튼에 활성화가 안돼 있죠. 아, 이런 경우는 그 config parameters에서 counting semaphore가 활성화가 안돼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팅 세마포를 사용하겠다 하는 이런 표시를 남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카운팅 세마포를 이제 추가할 건데요. 이름도 똑같이 통일하겠습니다. PPT와. 네, 그리고 카운팅 수는 넉넉하게 10개로 잡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좀 전에 했던 그 실습입니다. 네, 카운팅 세마포어 실습이고요. 카운팅 세마포어를 제가 더 먼저 넣었네요. 메시지 큐보다. 네, 그래서 카운팅 세마포어 하는 김에 해보겠습니다. 자, 큐 세마포어하고 태스크를 만들었고 이제 인터럽트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 돼 있겠지만 그래도 확인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활성화 설정이 잘 되어 있고요. 유저 버튼을 건드릴 건데 유저 버튼에 대한 외부 인터럽트 활성화 설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생성하겠습니다. 처음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태스크 형식의 가진 태스크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조금 또 비슷한 형식이죠. 태스크를 만들 때랑 거의 비슷한 형식입니다. 이번에는 태스크 크리에이트 데피니션이 아닌 DF가 아닌 OS 세마포어 DEF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구조는 근데 비슷하죠. 핸들 값이 밑에는 핸들 값을 방한받은 핸들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줄짜리 코드가 이번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counting semaphore 1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os semaphore create 분명 이 함수 안에는 x semaphore 저희가 이전에 사용했던 이전이 아니라 바로 전에 사용했던 요게 있을 겁니다. 세마포가 찾으려고 하니까 없네요. 그 API, FreeRTOS API가 있을 겁니다. 지금 찾으러 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찾으러 가진 않겠습니다. 이 FreeRTOS API, 그냥 찾으러 바로 가볼게요. 이 코드 내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좀 타겟이 잘못 잡혀서 cmsys.os.h로 잡히는데 사실 cmsys.os.c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FreeRTOS API요. 여기서 찾기, 컨트롤 F 눌렀습니다. 컨트롤 F 누르고 세마포어 크리에이트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세마포어 크리에이트가 있는데 여기 내에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FreeRTOS 함수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스태틱으로 만드는 것 같고요. 제대로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세마포어 크리에이트 바이너리. 바이너리 세마포어를 생성한다. 이거는 뭐 카운팅 세마포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카운터 세마포어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f 문을 통해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바이너리 세마포어냐, 카운팅 세마포어냐 이런 걸 싹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드 길이는 확실히 길어지겠죠. 하지만 뭐 편리성은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형식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태스크만 태스크 생성 아까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이번에도 저희가 유저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큐브 MX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거는 OS로 시작을 하죠. 예, 이거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FreeRTOS API가 아닌 CMCSOS API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명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작을 시켜보면 역시 동일하게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 형식 관련돼서는 지금 다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동영상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FreeRTOS API 코드와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 CMCS RTOS API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좀 달라졌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에러가 났네요. 보자. 제가 선언 부분을 빼놨네요. 잠시만요. 세마포 카운팅 핸들.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빼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세마포 카운팅. 핸들 값. 이걸 제가 이거는 지금 조금 약간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FreeRTOS API입니다. 네. FreeRTOS API에 있는 이 핸들 값을 그대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에러가 난 거고요. 정의가 안돼 있다고 나와 있죠? 보니까 에러. 네. 지금 이런 식으로 FreeRTOS API에서 쓰는 변수하고 CMCS API에서 쓰는 변수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안 겪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에러가 있네요. 지금 세마포, 아직 뭐가 남아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네, 이것도,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네,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아까랑 바로 전에 해봤던 실습이죠. 자,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요런 식으로 태스크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엔 제가 초기 값을 10으로 설정을 해놔서 이런가 보네요. 예,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부터 시작이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번 누를 때마다 3개씩 증가를 하게 되네요. 이 초기화 부분에서 제가 0이 아닌 10으로 뭔가를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개 변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겠네요. 세마포에서, 이 부분을, 0으로 바꿔서 기왕이면 제대로 동작하는 게 좋겠죠? 다시 수행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아닌가 보네요, 보니까. 초기 설정이 아니라 이거는 아이템 값인가 보네요. 이거는 매개 변수를 확인을 해봐서 좀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팅 세마포에서 글쎄요, 이거는 왜 초입값이 없고 카운트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예, 글쎄요. 카운트가 10이다. 스태틱이다. 10. 카운트는 0으로 소개를 했는데 10부터 시작을 한다. 이거 이상한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셋. 큰일이.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일단 동작 자체는 잘 되는데, 이게 10부터 시작되는 것에서는 저도 좀 원인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이게 카운트가 10이 주어져서, 일단 10까지 시행을 하고 시작을 해버리네요. 네, 카운트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카운트 값, 아, 이거 초기 조건인가 본데요, 이게. 카운트 값을 10으로 해놓으면은, 10으로 할 수는 있는데, 보니까 초기 카운트를 설정하는 게 이, CMCS RTOS, 프리RTOS API에서는 그 초기값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잠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구나. 네. 여기 보시면은 카운팅 세마포어는 만들 때 초기와 카운트값과 카운트값을 같이 써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 CMCS RTOS 같은 경우는 만들려고 보니까, 예, 그렇게 써주는 게 없죠. 카운트만 정해져 있죠. 예, 이게 아무래도 CMCS RTOS에서는 이 기능을 구현을 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아무래도 이 함수를 직접 파고 들어, CMCS 함수를 직접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손을 보던지 해서 변수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 초기 카운트 변수 값이요. 네, 그래서 일단,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카운팅 세마포 실습까지 해봤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메시지 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 큐도 역시 큐브 MX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FreeRTOS 보시면은 Task and Queue 있죠?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ender1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Priority는 Low. 그리고 태스크 이름은 v sender task. full generation option. 아, weak 옵션도 설정할 수 있네요. 파라메터가, 이번엔 파라메터가 주어집니다. 파라메터 100이라는 파라메터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이번엔 sender2.
프라이어티 값은 로우. 태스크 함수 이름은 예, 동일합니다. 샌더 태스크입니다. 동일한 함수에 4개 변수만 다르게 대입을 할 겁니다. 이번엔 200입니다. 그리고 리시버 함수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큐를 보내는 쪽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쪽도 있어야겠죠? 리시버고, 이거는 빌로우 노말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함수명은 vReceiver task. 이렇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값은 없고요. 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큐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큐도 이렇게 편리하게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생성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큐 이름을 Q1으로 잡고요. Q 사이즈는 16으로 잡고요.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다 놔둘 겁니다. 예,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완료되셨으면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코드를 처음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예, 일단은 주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석을 다 떼어내면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처음 만들면은 주석을 뗐을 때요 구조고요. 여기서 네, 역시나 태스크 생성 부분은 예, 많이 설명을 드렸죠. 예, 일단은 핸들 값이 저장되고 뭐 나머지 매개 변수 값도 받아들여서 이렇게 태스크를 생성을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샌더하고 리시버 태스크가 이렇게 초기 함수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유저 코드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유저 코드가 아까랑 동일한데요. 조금 달라진 부분은 이 OS 메시지 풋. 이게 TMCS API에서는 어떤 건지 한번, CMCS가 아니죠. FreeRTOS API에서는 어떤 걸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하면서 예, 한번 또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알려드릴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 개념을 잘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사를 해서 예, 태스크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CMCS RTOS API라고 해서 큐브 MX에 100% 의존을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직접 알아야 되는 이런 유저 코드에서 저희가 직접 쳐넣어야 되는 이런 CMCS API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MCS API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으셔야지 코드를 작성하시는데 문제가 없고요. 네, 바로 실행을 해볼까요? 왜두 번을 했냐? 버튼 누르는 거 아니었죠? 네, 보시면은 예, 아까 그 FreeRTOS에서 구현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샌더 태스크의 두 가지 태스크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두 가지 태스크가 번갈아 가면서 이 매개 변수 값을 집어넣고요. 그 값을 리시버 태스크에서 출력하는 거죠. 네, 그런 구조로 그 리시버 태스크에서 메시지 큐를 통해 받아서 출력하는 거죠. 예, 그런 구조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해서 프리 RTOS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